안녕하세요.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딩스쿨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,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. 왜냐하면은 이 일과를 부모님께서 개입하기가 어려워요. 단체 생활이지 않습니까? 학교는. 그래서,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게 낫고, 학생들이 자유시간이 있어요. 이 자유시간 동안에 줌 미팅을 통해서 부모님이랑 이제 화상회의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줌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좀뭐 부족한 학생들이죠. 뭐 토플 성적이 부족한다거나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뭐 첨삭이 필요한다거나 SAT 공부를 하는데 좀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. 이줌 수업은 지금 보편화돼 있죠. 보딩스쿨들이 이걸 허락하고 있어요. 자유시간 동안에 줌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인터넷도 안 되게끔 하고 뭐 이런 학교들도 종종 있었으나 시대가 많이 변했죠. 그래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제가 쓴 책을 읽어드리고 제 의견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읽겠습니다. 보딩스쿨 하루 일과. 보딩스쿨은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.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매 수업마다 건물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. 세인트 폴 스쿨처럼 학생들이 식사를 선생님과 같이 하는 학교 중에는 식사 시간마다 식탁 예절을 배우기도 한다. 학교마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의무인 곳도 있고 선택인 학교도 있다.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는 학교들은 체력을 키울 수 있다. 취침 시간에는 휴대폰을 걷거나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있어 소등 이후 휴대폰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. 아래는 동부 땡땡 보딩스쿨의 하루 일과표이다. 자, 일과표를 보면 아침에 7시 45분 정도에 이제 뭐 웨이크업 하니까 우리와 비교하면은 조금 늦지 않나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. 대신 이제 학교 수업은 거의 비슷하죠. 8시 30분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점심 시간이 좀 짧네요. 아니,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 시간이 이제 중요하죠. 오후 시간 3시에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해요. 3시에.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이 시간에 클럽으로 대처해 줍니다. 운동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 너희들은 클럽 활동해 이렇게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상담을 한 학생인데 운동이 안돼 있는 거예요. 운동이 안돼 있는 학생들은 굳이 지금 수업도 뭐 운동을 해서 간다고 한들 바스티 될 가능성은 제로니까 그러면은 학생이 평소에 좋아했던 수학이나 과학 쪽의 어떤 클럽 활동을 학교 내에서 클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클럽 활동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녁 먹은 다음에 바로 스터디홀에서 이제 공부합니다. 2시간 동안. 이 학교는 스터디홀 시간이 좀 짧네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2시간 정도 스터디홀에서 공부하고요. 학교의 소등 시간은 22시 30분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다수의 학교들은 22시고요. 그리고 시니어 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학년 학생들이죠. 그 학생은 좀 바쁘죠. 왜냐면은 대학교 원서 쓰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3시 이렇게 해놓는 학교들도 있고 뭐 셰필드 아카데미처럼 허락을 맡아서 자습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. 근데 14시 이후까지 허락하진 않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갈때그 학교의 일과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그리고 일과표에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,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. 저 역시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일과표 보라는 말을 꼭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과표에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변경하는 게 좋죠. 자기가, 시간 내서,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.
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학생들이 줌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학생이 꾸준히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누적된 시간은요,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.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, 학생들에게. 그래서 토플이 부족한 학생들은 토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좋고, 또 토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이팅이나 제2외국어를 공부해도 좋고, 또는 어떤 학생은 이제 SAT 공부를 시작하려 하는 학생들도 있고, 이렇게 이제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 활용을 잘하는 학생이 되길 바라고요.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스티가 안될것 같다? 그럼 그냥 포기하세요. 그거를 매달려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뺏어 먹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부분을 채우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부분들은 늘 저희와 상담하실 수가 있고요. 또 이상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학교를 알려주시고 유료 상담받으러 오시면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